제 후추 완전 매니아거든요. 오늘은 김치 콩나물 국밥을 만들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. 네. 제가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 콩나물 국밥을 가지고 왔어요. 요거는, 안 보이나? 수란이에요, 수란. 수란이랑 실비김치랑 총각김치, 그리고 여기 사이에 무말랭이 있고요. 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요거 먼저. 고소하다. 다 먹었어요. 자, 이제 드디어 국밥. 자, 밑에 밥 깔아놨거든요. 보이세요? 밥. 아, 후추 안 갖고 왔다. 후추 완전 매니아거든요. 엄청 좋아해요. 넣고 섞어 섞어.
맛있겠다. 손에 막 먹고 난리 났네. 아, 김.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 그냥 아아 맛있다.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? 제가 카메라 막 동영상 안 누르고 막 촬영하고.
밥을 주란 말이다. 어제 술 좀 마셨더니 완전 해장이 돼요. 오늘의 저의 크리스마스 한 끼 식사는 이렇게 콩나물 김치 콩나물 국밥이랑 김치랑 김들로 했어요. 원래는 오늘 등갈비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점심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고기는 다음 영상으로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, 성탄절인데 모두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항상 건강하시고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많이 안 남았어요? 건더기 조금? 좀 많이 남았다. 감사합니다. 원샷. 안녕.